할렐루야, 사랑하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여름 무척 더우셨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제 이 계절을 지나 우리는 곧 추수의 계절,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정직해서 지난 무더웠던 여름철을 뛰어넘어 이제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의 지형과 형국은 여전히 푹푹 찌는 무더위로 가득합니다. 풀릴 줄 모르는 남북한 경색 국면에 지난 8월 15일 광복 71년의 기쁨, 해방의 감격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뒤안길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아직 한반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로 살아간다고 기뻐했던 선친들의 함성도 어느덧 허리 잘린 조국의 현실로 바뀌었던 지난 71년 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복음통일의 대사명을 향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즈음에 저는 시린 조국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우리와 똑같은 현실 앞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친척 하나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듣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평범한 직업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그는 열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워지는 이 즈음에 종은 결단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전공을 들고 느헤미야처럼 전문인 선교사로 쓰임받다가 조국교회로 부름받은 종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위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도 21세기 느헤미야가 되어보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빌딩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21세기 느헤미야와 같이 복음통일의 대위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강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선친들이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으로 일궈낸 이 한민족 해방의 기쁨을 이제는 복음통일의 기쁨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 느헤미야가 되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들고 슬픈 조국의 현실을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강한 일꾼 되어 이제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며 북한 땅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붙들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일구어갈 하나님의 사람, 21세기 느헤미야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 통일의 그날, 우리는 21세기 느헤미야가 되어 저 평양 땅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복음 통일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그날 함께 어우러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